아, 참, 저, 젊어서 엄청 미인인 것 같아요. 아, 지금 올해 86이라고 해요. 얘가 옥산장에 들어올 때부터 보니까 너무나 집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서도 좀 살았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집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얘가 옥산장을 경영하신 지 얼마나 되신가요? 옥산장 경영한 지가 한 30년 넘어요. 아, 30년이요? 좀 넘어요. 크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예, 예. 그럼 지금 여기에 보면은 얘가 아우라지로 유명한데 그 아우라지란 말이 지금 뭔 말인지를 몰라서 지금 물어봅니다. 아우라지는 가보시면은 예, 예. 저 인계 쪽에서 흐르는 물과 예, 예. 저 인계 골치촌에서 흐르는 물이 합쳐진다고 아우라진다고 아, 아우라지. 아, 아우라지. 그러니까 예. 저 천안에 가면은 그 아우네라는 장터가 있는데 아우다 이것이 바로 합쳐지다 이 말인데 예, 합쳐진다, 아 아우라지. 그래서 아 그렇게 그 말이구나. 예. 아, 그리고 얘가 유명한 거, 아리랑이, 정선 아리랑이 유명한데, 그 정선 아리랑에 대해서 그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정선 아리랑은, 예. 뭐 이렇게, 저는 모든 것을 잘 모르지만은, 예. 고려 말의 충신들이, 예, 예. 한에 서린 실을 읊은 아, 그것이 아. 오늘의 정선 아리랑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예. 참, 여기 와서, 집을 보니까, 그, 이게 청와대 비서더니, 예. 강원도 청와대라,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예, 할머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이 옥산장인데, 예, 전에는 여기가, 아, 전부 저, 여관만 했는데, 워낙, 여기 식사가 좋아서 식사를 요청을 해서 지금, 식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금방 식사를 했는데 너무나 이게 밥이 맛있고 정말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께서 아주 그 얼굴도 아주 86세가 되셨는데 지금도 저렇게 한 나는 저 한 60살이나 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렇게 참 미인이시고 이렇게 방송국에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출연했는데 우리가 여기를 답사를 와서 여기서 하룻밤 지금 자려고 이렇게 한번 미리 이렇게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여기가 옥산장의 건물인데 여기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이 근방에서 태어나 가지고 일제시대 일제가 망하고 가면서 그 당시에 면장이 여기서 살았는데 면장이 자기 맘대로 해가지고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할머니가 이것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좋은 집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참 여기 보면은 할머니의 정성이 아주 보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하는데도 비싸게 받지도 않고 또 싸게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와서 예약하기가 쉽지 않고 또 여기 집 뒤에는 아주 저 산이 멋있게 있어서 이 강원도에서는 가장 그 좋은 명당이라고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난 집입니다.